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이것도 이제 처음 해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쓰레기에서 제가 건져내는 건데 뒤에 뭐 본드칠을 했는지 지금 본드가 잔뜩 묻어 있고 아주 지저분합니다 지금. 아이라비에서 나온 건데 모델명은 아이라비 엘리. 팅크웨이 예를 놨습니다. 아이나이베일링. 재료는 2000몇 년도인지 잘 지금 지워져서 잘안 보이고요. 아주 초창기 모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요 SD 카드 들어가는 부분이 요즘은 이런 거 없죠. SD 카드 들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큰거 있지 않습니까? 큰거 들어가고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GPS 인테나 시스템. GPS가 내장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슬림 DMB 내비게이션 시스템. 슬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얇다는 뜻인데 요즘 생각하면 굉장히 두꺼운 편이죠 이게. 그 당시에는 뭐 얇다고 했는데 슬림하다고 했는데 이거 보자 뭐그그 당시에는 뭐 두꺼운 게 많이 나왔죠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게 많이 나왔는데 나름대로 이제 슬림하게 했다, 만들어냈다. 뭐 그런 것입니다. 여기는 DC 5V 전원이 들어가고요. 이게 그다음에 이어폰 단자가 있고 SD 카드 단자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한번 아이나비 앞에 앞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면은 이렇게 생겼고 뒷면은 이렇게 아이나비 마크가 있고 이제. 안테나 선이 안테나는 DMB 이게 뭐 DMB 안테나죠. DMB 수신 안테나 뒷면에 전원 버튼이 있고요. 여기 뒷면에 전원이 들어가는 전원 누른 전원 버튼이 있고 DMB 수신 안테나 선이 있고 불에 한번 분리를 한번 해볼게요. 처음 해보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처음 해봅니다. 뭐야 본드칠을 해놨는지 알수 없네. 이거 뒤에 붙이나 안 나, 어디에. 하여튼 뭐 쓰레기 속에서 건진 거니까. 쓰레기 봉투에서 제가 건져낸 거니까. 여기 SD카드 꼽혀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제가 이런 거좀 모으고 있거든요. 수집하고 있는 게 있는데 SD카드는 없더라고요. 아, 잘 됐다. 분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이렇게 안 밀리게 아마 이거는 주걱으로 이게 뭐 어떤 분들은 이게 뭡니까 그 드라이기로 이렇게 녹이 뭡니까 이게 열을 가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보니까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데또 나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고 나사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뭐 나사도 없고 하나, 둘, 셋, 네 개를 뽑아놨는데 여기 저 뭡니까? 전화기처럼 뭐 홈이 어디 여는 홈이 있을 건데 아 여기 있네요.
홈 있죠. 이건 조국으로 홈에다가 넣어서 하면은 열릴 것 같은데 열리죠. 열리는 거 맞나 이게? 이거는 지금 아주 조심스럽네. 지금 처음 해보니까 이게. 이건 앞에 모니터 부분인데 이거는 지금 뭐 완전히 뭐 지금 재사용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겉에 장치도 그렇고 일단은 커넥터를 빼고요. 커넥터를 조심해서 빼고 이거는 이제 앞에 화면 부분입니다. 모니터 부분. 제가 이런 거 모으고 있죠, 지금. 컴플리팅이 되는 거. 또,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 제껴놓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 또 나사가 있네요. 요걸 풀면 이제 뒤에 이제 메인보드 기판이 나오겠죠. 핵심 기판이. 뭐 기판밖에 볼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자는 누구나 뜨고 일단 혹시 모르니까요. 이런 거는 기판이 가치가 좀 있죠, 이런 거에. 일명 이제 잡기판은 아닙니다, 이건. 이런 거 모아놓으면, 잘만 모으면 수입이 굉장합니다, 이거. 자, 요거는 이제, 딱 보시면은, 꽃들이네요. 추출했고요. 요거는 플라스틱이고요. 야, 이거 한눈에 봐도 이게, 기판 중에, 보십시오, 이거. 컴플리팅이 되는 거. 이런 거는 금할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금할량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공부한 내용을 보면은 이런 거는 뭐 정말 고급 기판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게 내비게이션에서 내비게이션이 고가 아닙니까? 사실 고가인 가운데에서 이제 핵심 기판인데 기판이 핵심인데 얼마나 고급스럽습니까? 이게. 한눈에 봐도 지금 황금색 번쩍번쩍하잖아요. 이거 이제 또 풀어서 한번 또 나사가 너무 작다 보니까 지금 가짜는 눈이 침침한 데다가 굉장히 작업하기 힘드네요. 이거는 나사는 또 이렇게 나사 4개씩 나오잖아, 그죠? 이렇게 나사를 구분할 때는 항상 나사가 순수별로 제일 뭡니까? 급판 열대, 그 다음에 안에 열대, 그 다음에 안에 또 기판 열대 이렇게 4개씩 나옵니다. 이걸 구분해 놓으면 나중에 제주를 갈때 쉽습니다. 이렇게 뭐 제주를 갈건 아닌데 출출할 것은 막 기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판 하나에 또
웬만한 식도 팔수 있으니까 또. 몸을 모아놓으면 또. 몇십만 원, 몇백만 원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여기에서, 이건 도심에서 드러내야 되는데, 날 거다. 아, 여기. 그렇지. 이런 거 자꾸 이렇게 눈이 안 보이니까 잘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이런 거는 힘으로, 완력으로 해야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면은 뭔가 있는 거 살펴보고 자세히 다루어야 돼요. 애기 다루듯이. 이런 특히 고급 기판은, 작기판은 뭐 부러져도 관계없지만 이런 거는 훼손하면 안 돼. 훼손되면 안 되거든요. 예. 손대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해서 달아야 됩니다. 뭐가 또 있나? 뭐가 또 있는 것 같은데 꼭 없는데 이게. 잠깐만요. 헤라로 살살 드러내 봅시다. 아, 됐네. 야, 좋다. 좋아요. 눈에 봐도 요거는 뭐 그대로 예 요거는 살겠습니다 이렇게. 어떻습니까? 비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한눈에 보기 어떻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네. 정말 고급 비판이라고 생각 안 됩니까? 이런 칩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로. 네. 삼성 거네요. 여기에 넘버 있죠. 모델 넘버하고 삼성 제조사명. 네, 이런 게 이제 아마도 가격이 꽤 세다고 봅니다, 제가. 예. 그래서 이제 이판 전체를 이게 이제 파는, 이런 경우에는 칩보다도, 예. 칩으로 개별적으로 파는 것보다는 확인해 보고, 이 기판 전체를 이렇게 모았다가 팔면은 고수익이 발생한다. 예. 아마 중국 바이어가 많이 모아 오르겠으니까 지금 많이 모으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뭐또 그런 게 이제 파는 게 콘텐츠가 될 수도 있겠죠. 굉장합니다. 예. 이런 건 이제 안 버리고 구출하면은 버리는 거 이렇게 많이 가져올 겁니다. 오늘 보니까 이게 함부로 버릴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스피커가 달려있네. 두 개. 양옆에 좌우로. 좌우로 스피커가 달려있고요. 요거는 또 뭐, 스피커는 요거는 또 사용 가능하니까 또 요거는 놔두면 이렇게 뭐 커넥터 꽂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뭐, 아예 뭐, 뭐 처리를, 예, 폐기물로 처리할 것 같으면, 아니, 구리라도 미세한 구리라도 수출해가지고, 버릴 수도 있고, 요거는 뭐, 하시는 분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피커 8옴 1.5와트네요. 뭐 그렇게 고성능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재사용이 가능하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스피커 두좀 넣었고요. 나머지는 뭐 플라스틱이니까. 이제 나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플라스틱을 버리실 때 이렇게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을 버릴 때는 이렇게 나사 하나까지 다 적을 해줘야 됩니다. 뭐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지금 기판을 이제 추출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거는 지금 제가 추출해가지고 이 컴플리팅이 되어있죠 전부 다 여기 안에 요거는 모으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분해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재사용하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알루미늄 같은데 요거는 한번 나사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제끼면 될것 같은데 구조가 지금 눈이 침침해서 여러분들 눈이 침침해서 그러니까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여기 뺑돌아서 보면 어디 뭔가 있을 텐데 여기 집어넣으면 되겠네. 이렇게 푸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요거는 이제 제거시켜 주고 있습니다. 아, 컴플리팅이 되는 거. 우리는 뭐 재활용 안 되니까. 제가 목적으로 하는 거는 이거니까요, 이게. 이게 전부 다 커넥트거든요. 컴플리팅이 커넥트입니다. 일종의 뭐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야, 여기도. 그리고 이런데 얇은데 일반 전선을 심을 수 없잖아, 그죠? 야, 좋다. 이런 거. 이런 거다 모아놓은, 제가 모아놓는 거 이거는 많습니다. 여기 모아놓은 거 많죠? 안 보이나? 보이십니까, 이거? 뭐라고 많죠? 자, 그래요.
오늘 막 수학이 그래도 괜찮네요. 이런 거는 뭐다 재활용 불가능한 거고. 이거는 필름 같은데요? 필름 종이 같은데요? 그리고 이 껍데기 안에, 예, 이건 알루미늄이에요. 이건 알루미늄.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유리겠네, 유리네, 유리. 아, 이거는 폐기물. 자, 폐기물. 아, 폐기물은 따로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폐기물이고, 이것도 폐기물이고요. 이건 폐기물입니다. 아까 유리 이것도 폐기물이고요. 네, 폐기물로 이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폐기물은 쓰레기 봉투에 나중에 같이 버리고, 오늘은 뭐, 이거 뭐, 개상을 할 목적이 아니고, 예, 요, 판은, 저, 요게, 알루미늄판 하나고, 예, 철판 하나하고, 두개 나오거든. 두개 나왔고, 그 다음에, 예, 블리팅 돼 있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또 뭐, 어떤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예, 요 안에 뭐, 이것도 하나의 기판이라고 보면은, 별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다 컴플리팅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 상태로 놔뒀다가, 나중에, 금추철할 때, 이제, 쓰면 되겠죠, 이렇게. 놔두고요. 자, 요거는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요 부분을, 예, 요 부분을 그냥 놔두느냐. 예, 그냥 놔두면 좋겠죠, 이렇게. 예, 중국 바이어가 살때 이제 이 부분이 있다 없나 이것도 뭐또 그거 할수 있으니까 요 부분 그대로 살려가지고 놔뒀다가 모았다가 중국 바이어한테 팔겠습니다, 이거. 이건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죠? 야, 이런 게 이제 기판의 이제 품위 중에서 이제 아주 고급스럽다, 늑실하다. 한눈에 봐도, 예, 초심자가 봐도 이제 아주 늑실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이제 값어치가 있다고. 의외로 행진을 하는 수가 있다. 이런 거 하나 하면은요, 사실, 고무 수집할 때 이제 뭐, 우리 저 고무 수집이 이제 박스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박스 뭐, 진짜 일주일 동안 했는, 해도 이 하나, 뭡니까, 기판의 값어치보다는 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뭐 그렇죠. 심지어는 뭐한달 내내 박스를 돕는 것보다 기판 하나 잘만 추출하면은, 그만한 뭡니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지금. 또 기판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야, 오늘 또 그래도 좀 좋은 기판을 하나 획득했네요. 앞으로 이제 눈을 떴으니까 앞으로 내비게이션 있으면은 무조건 뭐 고장난 내비게이션에 이렇게 쓰레기 봉투 속에 버려놨는 게 굉장히 있거든요. 이렇게 만져보면은. 그래, 이런 거는 이제 무조건 가져와야 되겠네요. 저는 사실 가져올까 말까 했어요. 막 뒤에 막 본드칠을 막, 이렇게, 뒤에 막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막 본드칠을 막 해놔가지고, 가져올까 말까 하다가, 가져와 봤는데, 상당하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내비게이션 한번 분해를 해봤습니다. 오늘 처음 해보는 거죠, 내비게이션은. 앞으로도 이제 내비게이션 종류에 따라서 내비게이션도 분해를 좀 많이 해봐야겠네요. 왜냐, 내비게이션도 종류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도 계속 뭐, 이게, 내비게이션은 뭐, 계속 나오니까. 왜냐하면 이게 뭐,
고형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경우에는 많이 나온다고 봅니다, 지금. 뭐 신형 같은 게 많이 오기 때문에 요새. 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